변호사님, 왜 중요한 결정을 혼자 하세요? 미안하지만 지금 상황이 아주 급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달란다고 그렇게 냅다 줍니까? 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조기수 잡자면서요. 어떻게 잡을 건데요? 뭐 대법원 담장 넘어가서 납치를 해올 겁니까? 아니 뭐 이거 사람을 개잡범 납치범을 하나? 아, 법대로 절차대로 하려고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모인 거 아닙니까? 아니 누가 법 절차를 어기세요? 수사권도 없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요? 아이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언제 힘으로 싸웠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싸우는 거지? 안녕하십니까. 장윤석 공보 담당 검사입니다. 검찰은 최근 제기된 법원 재판거래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국민 여러분에게 진실을 밝힐 예정입니다. 재판거래가 의혹이 아닌 사실로 드러나면 이는 대한민국 헌법 유린이자 국민 인권에 대한 심대한 도전입니다.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법원은 현재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으로 진실을 막으면 법으로도 막을 수 없는 불신의 불길이 법원을 삼킬 겁니다. 사법부의 협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장윤석 검사 실검 1위. 댓글 죽이네. 진실의 수호자 검찰 파이팅. 살아있는 검찰의 힘을 보여주세요. 야, 장윤석 선배. 제2의 박태용이네. 검찰이 자기 역할 잘하면 국민한테 좋은 거죠. 글쎄 뭐 패밀리 먹었어요 장윤석이랑? 아, 그러니까 우리도 힘을 가져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백날 밑바닥에서 연호만 만들면 뭐예요? 결국 이렇게 될 거 몰랐어요? 변호사님. 예. 솔직히 말씀해 주시니까 아주 고맙네요. 자 이제 우리 각자의 일을 갑시다. 선배 어디 가요? 백날 쓸모없는 여론이나 만들러 간다. 변호사님. 변호사님 주인공 만든 거 유경이랑 저예요. 혼자 일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